Somebody save your soul, cause you've been sinning in the city. I know too many troubles, all these lovers got you losing control. You like a drug to me, a luxury. 이건 동해안에서는 정말 확 트인 데서 혼자 바닷가 캠핑이 아주 기대가 되네. 동해안 하면 맑고 청정하고 넓고. 요새 이제 아직은 아침이랑 밤에 좀 추워서 난로 같은 것도 필수로 하나는 챙겨야 될 것 같아. 이게 화력이 끝내주거든. 낚시와 도전을 사랑하고 즐기는 반가운 얼굴 찬사마 박경찬. 알파의 첫 촬영을 앞두고 꼼꼼하게 채비를 챙긴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타클래스 후소 알파로 다시 인사드리는 박경찬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서해권, 남해권 노조와 다른 노종들, 여러 가지 노종들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서해권뿐만 아니라 이 동해권도 발넓게 한번 돌아볼 예정인데요. 서해권보다는 지금 동해권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지금 지인들과 통화를 했는데, 본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첫 촬영은 동해권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은 여가 잘 발달된 수중녀들도 발달되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그 여 속에서 나오는 농어들이라 거의 표층 공략을 하기 위해서 스틱 배트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많이 사용했던 민호 종류보다는 이번에 가서는 스틱 베이트로 거의 비거리 탁 트인 바다라 비거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총알처럼 생긴 프로스틱 이게 더군다나 이제 작은 루어에 무게감이 있어서 상당히 비거리가 좋아요. 항상 해년마다 초봄 농어의 위를 보면 먹이활동을 그만큼 쉬운 베이트만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cm 12cm, 10cm.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작은 룰 공략을 해서 농어들을 한번 유인해 볼 겁니다. 프로스틱 기대가 됩니다. 바다 루어 낚시를 플러스 시켜줄 또 하나의 알파가 시작된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포인트를 찾은 박경찬. 동해에서의 첫 낚시를 앞두고 그는 며칠간 동해 곳곳을 탐사하며 고심 끝 오늘 이 포인트에 섰다. 자, 지금 빨리 먼 거리 출조를 나온 만큼 사전답사를 철저히 한 박경찬. 동해의 물색은 맑았고 연한 저녁에 펼쳐진 몰과 강한 바람으로 포인트 선정은 쉽지 않았다. 현지인들을 만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바람에 강한 루어를 세심하게 선정한 박경찬. 이틀간의 답서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 곳이 바로 장기면에 위치한 포인트다. 자, 이제 초들물이 시작되고 자 동이 트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 이쪽은 조금 어제 다녔던 데보다 물도 별로 없고 수중 수초는 있어요. 근데 수심이 좀 나오고 낚시하기는 수월해요. 뭐 밑걸림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자 바깥쪽 수중 여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해서 저 여 주변에 들어와 있을 녹을 한번 꼬셔봐야죠. 동해의 농어 낚시는 4월에서 6월과 11월에서 1월에 피크 시즌을 이룬다. 섬이 없는 동해 지역에서는 연안에서 주로 낚시를 하며 포인트 여건이 되는 간추람 지대는 형상암이 밑에 수심이 얕다. 때문에 동해안의 농어 입질은 원거리에 형성된다. 이에 원거리 캐스팅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 지금 아직까지는 수온이 좀 차고 농어들이 어느 쪽에 확실히 들어와서 이게 붙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최근에 이쪽에서 농어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동해에서 농어가 먹이를 왕성하게 취하는 피딩 타임은 일출과 일몰 시간. 특히나 대물은 해 뜨기 직전과 해가 진 직후에 입질이 잦다. 통틀 시간을 집중 공략해봤지만 날이 흐려서인지 아직까지 농어 입질은 없다. 흐린 날씨 탓에 해가 나진 않았지만 바다는 아침을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바다. 힘찬 동해바다의 위용. 바다가 전해주는 건강한 에너지 앞에 박경찬의 긍정적 에너지는 시너지를 더한다. 그런 바다가 좋아 오늘도 바다 앞에 선 박경찬. 파도가 심해 바지 장화를 입고 포인트에 선다. 오늘 낚시의 주 포인트는 파도 치는 여파. 승부수는 비거리다. 농어 루어 낚시는 지역별 특성이 많이 적용되는 낚시. 해안 지형에 따른 포인트 유형 또한 달라 지역별 특성을 먼저 고려하고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낚시하면서 좀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좀 긴장감 좀 있어요. 저 쭉쭉 뻗은 깨초리를 탁탁 건드리고 나올 때 입질 같은 느낌이에요. 툭 건드리는 입질. 근데 이제 이 해초들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농어들이 이쪽으로 잘 붙는 것 같으니까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회유성 어종인 농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붙을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포인트마다 구석구석 잘 뒤지면서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갈매기도 슬슬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해 뜨니까 이제 바로 앞에 갈매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상당히 워킹 낚시하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해안도로 쭉 따라서 다니면 뭐 곳곳에 항이랑 양식장이랑 그런 주변에 진입하기도 좋고 낚시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잘피나 해초가 툭툭 건드릴 때 긴장이 되네요. 장거리 캐스팅을 위해 만들어진 바다용 저크베이트로 공략에 집중한다. 농어가 어디를 붙을지 모르니까 한번 저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리를 한번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아. 파도가 조금 덜 세고 원거리에 수중녀가 발달된 포인트에서 탐사를 이어간다. 농어 루어 낚시는 찾아 나서는 낚시. 은신체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먹잇감을 겨냥하는 굿박이 어류와 달리 농어는 쉴 새 없이 회유하며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포식자. 농어가 지나가기 좋은 길목을 점찍었다면 이젠 내가 선택한 루어를 믿고 농어가 루어를 집어삼키길 바라면 된다. 다시 포인트를 이동하며 부지런한 탐색을 이어간다. 자, 지금 이 길게 뻗은 이 포인트에서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딱 찍어보고 왔는데 저쪽 안쪽은 연안 쪽에 몰들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약간 낚시하기가 그 연안까지 들어오면 랜딩하기가 좀 수월치 않을 것 같고. 이 바깥쪽은 거의 파도가 세서 그런지 수중수초만 있고 몰들은 없어요. 저 바깥쪽 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 요쪽을 공략을 계속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요쪽 포인트에서 최근에 좀 나왔다고 하니까 네, 그쪽을 계속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포인트를 좁혀나가며 탐사에 집중하는 박경창. 왔어! 왔어! 덜커덕하는 떨림이 소나기 가득 전해온다. 위험을 감지하고 손살같이 내달리는 농호의 파워.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바늘털이의 명수 농어다. 야, 드디어 보네. 막판에.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다. 동해안의 농어를 만나는 순간이다. 입질이 동틀 때부터 계속 없어서 이제 철수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막판에 이렇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 이 패턴이면 농어가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부지런히 또 해보면 분명히 바이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 그래도 이쪽에서 첫 농어를 이렇게 봤으니까 여기 지금 초들물 시작돼서 조금 더 계속 해보면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동해안 농어입니다. 바다용 저크베이트 오늘의 알파 농어를 만났다.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준 농호의 출연과 함께 좋은 에너지로 중무장한 박경창. 탐사를 이어간다. 자, 이쪽은 정말로 수심도 되고 저 바깥쪽 요 저쪽이 지금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최대한 바깥쪽에서 물었어요. 장타에서 이렇게 물어주니까 손맛도 좋고 그리고 이 다 와서는 아까 불안했던 게 이 가까이에는 이제 몰들이 좀 있어요. 몰들로 파고 들어가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랜딩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심이 나와서 약간 지금 딥이 있는 민호로 지금 밝은색을 사용했어요. 여기가 지금 동해안이지만 어제와는 좀 다르게 이쪽은 저쪽 안쪽에는 모래밭 그리고 물이 이 바깥쪽에 여들이 많아서 자꾸 파도가 쳐져서 물은 좀 탁한 것 같아요. 적당히 탁해요. 아주 막지도 않고 적당히 탁해서 이런 밝은색 민호를 사용을 했는데 적중을 했네요. 장거리 캐스팅을 위한 유선형 바디, 최고의 캐스팅 비거리를 실현한 바다용 저크베이트. 이것이 알파다. 비거리를 자랑하는 롱캐스팅용 저크베이트로 탐사를 이어가는 박경창. 포인트 상황에 맞는 루어 선택이 통했다. 분명히 있다는 과정을 하고 낚시를 하다 보니 물속 수초를 탁탁 건드리고 나오면 상당히 긴장이 돼요. 꼭 입질을 갖고 툭툭 건드리는 농어의 그 습성. 민호를 쫓아서 툭툭 건드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초를 탁탁 건드릴 때 그런 긴장감이 참 스릴 있네요, 지금. 스릴과 전율, 쾌감과 울분, 희열과 후회. 낚시만큼 드라마틱한 것은 없다. 이 긍정적 중독을 거부할 자 누구인가.
우리나라 사해에서 고루 즐길 수 있는 농어낚시의 백미를 만끽하는 박경찬. 저크베이트가 다시 한번 농어를 데려오길 즐거운 주문을 걸어본다. 여가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를 향한 힘찬 캐스팅. 역시나 놀라운 비거리를 자랑하는 저크베이트. 사용 방법도 단순 릴링에서 저킹과 트위칭 등 간단하다. 믿고 쓰는 루어답다. 왔어. 예상대로 다시 찾아온 입질. 자. 파워풀한 손맛이 온몸 가득 전해진다. 예. 야, 진짜. 확실한 장타에서 딱 물어주니 재미가 있습니다. 오, 물 감은 것 같아. 녀석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 중이다. 아, 빠져나올까. 자, 다 왔어. 아, 시야는 작은데, 자. 다시 한번 동해의 농어를 만나는데 성공이다. 아, 정말 이 비거리가 좀 괜찮은 루어로 저 열을 바라보고 정말 멀리서 물어주니까 이 파이팅하는 게 확실히 다르네. 비거리를 자랑하는 저크베이트의 두 번째 농어가 나와주었다. 고마워. 자. 입 벌려. 새벽같이 나와서 동틀 때 이렇게 좀 노리고 나왔는데 거의 동이 트고 진짜 포기하려는 순간에 이렇게 나와주기 시작해서 지금 부지런히 해보면 분명히 농어는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확실히 멀리서 바이트를 받으니까 손맛이 좋습니다. 이것이 알파, 동해의 농어다. 좀 이따 이제 비가 오면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날씨가 꿈꿈한 게 지금 벌써 쏟아질 것 같아요. 급격하게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제 비가 이제 또 떨어진 시간을. 야, 비가 옵니다 지금. 바람이 강해 캐스팅도 힘든 상황. 바다용 슬로우 싱킹 타입의 스틱 베이트로 제비를 교체해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 박경찬. 좀 더 큰 녀석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날씨가 장애가 되고 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보고 싶다. 거의 정말 처음 나가. 그래도 바람이 너무 강해서 이걸 극복해내야죠. 그래도 엔강은 웬만한 큰은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은 좀 볼포인트까지는 못 들어가도. 강한 비바람을 뚫고 스틱 베이트가 포인트 지점에 안착한다. 기상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 악천후 속 입질이 찾아왔다. 야,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파워. 어, 힘이 어때요 지금? 야, 야, 이거 오전에 거랑 달라. 막 차고 들어가. 물 속으로 들어가네. 이 막판에 기름 마시거든요. 야, 지금 아까 랜딩 과정에 분명히 랜딩 과정에 리노가 두둥이 끝에 물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물 속에 막 감으면서 바늘이 두둥이에서 빠졌어요. 빠지면서 그래도 중간에 있는 바늘이 보조 역할로 지느러미 쪽에 딱 끼고 있어서 아가미 쪽에 딱 꼈네요. 그래서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불안불안했어요, 랜딩 하면서. 그리고 지금 비거리 때문에 스킬베이트를 딱 바꾼 게 걱정을 했네요. 그래도 거리를 조금 날아주니까 폴링을 하고 조금 기다려줬어요. 약간 싱킹이라, 슬로우 싱킹이라 약간 기다려줬는데 트위칭으로 붙인데 탁 때려주네요. 이야,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날씨에서 이렇게 봐주니까 아, 스틱 베이트로 만난 동해의 농어. 이것이 알파다. 바다형 슬로우 싱킹 타입의 스틱 베이트. 박경찬의 작전이 통했다. 알파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박경찬. 주의보로 인해 낚시를 계속할 수는 없었지만 동해에서의 농어로어 낚시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 도전을 즐기는 박경찬의 알파는 계속된다. 자, 히트! 아, 내가 꼬셔낸다 그랬지? 떨어져, 너 조심해, 너. 너 조심해. 히트! 자! 우와! 왔어. 야, 미치겠어. 왔어. 와, 씨. 오케이. 자. 자.